안녕하세요. 영화부 티팅 채널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에게는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몸의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면역력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티팅 채널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선물해 드리고자 이 프로를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모세 이야기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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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이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연 엄마 이윤지입니다. 아, 정말 이름이 너무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그 예쁜 만큼 그 이름에 대한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큰 돈을 주시고 장병소에서 지어오셨는데요. 그 뜻은 은혜 은자에 고들정? 그래서 곧고 바른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셨다고 들었어요. 아, 좋은데요. 곧고 바르게. 네. 굉장히 많은 돈을 주시고. 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네. 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부모님께서요? 네. 네. 그래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미국에 온 지 오래돼서 한국 이름의 의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지는 지혜로운 지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딸이 되었으면 해서 이름을 지어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이름에는 다양한 게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듯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기억하는 건 성경에서 그런 구절 본 것 같아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거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어머니께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I am who I am은 들어봤는데 또 다른 여러 이름이 있다고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지만은 하나님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성경 말씀인 3장 13절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이윤지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을 우리 최은정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3장 14절에서도 그렇고 6장 2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6장 2절에서는 스스로 여호와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만 알고 있었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을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세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모세라면은 생각나는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제가 기억하는 모세는 그 당시에 바로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모세의 누나의 기지로 모세는 다행히도 살아났고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의 신분으로 살았죠. 그래서 왕의 신분을 누리고 그렇지만 자기의 민족성을 잃지 않는 저는 그거 많이 기억나요. 예,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윤지자매님께서는 모세라면은 어떤 기억을 갖고 계세요? 예, 저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랜 노예 생활 끝에 출애굽할 때 그 큰 장애물이었던 홍해를 이제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믿음으로 인도에서 안전하게 탈출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적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또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장을 바꿔서 혹시 내가 모세라 그 당시 모세였다면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면 좋은 시간,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우리 윤지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예를 들어서 윤지야 윤지야 하고 불렀다면은 네,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을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아, 그렇군요. 네. 친밀한 관계 너무 좋네요. 네, 이번에는 최은정 선생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모세야하고 부르셨을 때는 그 상상되는 음성이 있잖아요. 음성 톤이 그게 화나서 무서운 목소리는 아니고 되게 다정하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셨으면 저는 되게 하나님하고 되게 나는 되게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딸을 부를 때 소리야 이러고 부르면 되게 다정하고 내가 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라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부르는 거여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또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굉장히 친밀하고 다정하고 둘이 굉장히 특별한 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저 또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를 갖다가 부르셨다고 하면은 순간 겁이 났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혹시 내 죄를 기억하시고 나를 야단치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마음이 더욱더 커서 금방 하나님하고 달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저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자주 모세를 불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재미있게 그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만들기를 아까 우리 종이접기 만들기가 아니죠. 종이접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종이접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말고는 별로 잘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해봤다가 그래도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종이접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많이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 못지않게 아주 쉬운 방법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표, 자신의 이름을 이름표를 우리 종이접기를 만들어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긴 쪽으로 이렇게 두시고 예.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긴 방향으로 해서 반을 한번 접어보세요. 우리 시연이도 한번 접어볼까요? 네,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우리 시연이 아주 잘하고 있네요. 네. 네, 시연이 됐어요? 봤어요?
우와, 아주 잘했어요. 맞았어요. 자, 이번에는 펼쳐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긴 쪽으로 반을 접어봅니다.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또 이번에는 반대로 돌려서 네, 또 한 번 반을 가운데 선을 닫아보면서 네네, 맞아. 우리 시연이 잘했어요? 우와, 우리 시연이 잘하고 있네. 네, 맞았어요. 우리 시연이가 따라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용기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세로로 이렇게 놔보세요. 긴 쪽으로 해서 또 한 번 반을 접습니다. 계속 반을 접는 거니까 조금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뇌가 또 발달하는 그런 도구도 되니까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반을 접었으면은 또 한번 반을 접어요. 어머님들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반만 접는 것을 찾아보았어요. 네. 네. 시연이 해봤어요? 시연이도 한번 접어보세요. 네. 한번.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돌려서 또 한 번, 네. 또 한 번 반을 접어봅니다. 또 접어보세요. 손으로 눌러보세요. 시연이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펼쳐보세요. 반걸 펼쳐서 맨 끝에 여기 첫 번째 부분을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보세요. 가운데, 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반만 접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삼각형. 또 여기 똑같이 접어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네,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 됐어요. 종이 비행기 접는 그 모양처럼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조금 벌려줘서요. 네, 여기에 뾰족한 삼각형을 이 안으로 넣어 봅니다. 삼각형 됐는데요? 네, 아주 잘 하시는데요. 네, 네, 맞았어요. 이것이 바로 삼각형 이름표 완성입니다. 자, 어떠세요? 쉬우신가요? 네, 너무 쉬워. 네. 재밌는데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것만 있다면 의미가 없겠죠. 여기에 자신의 이름 또는 우리 아이의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예쁘게 불러주실지 상상하면서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네, 써볼까? 써봐 시연이가. 같이 써볼까요? 무슨 색깔로 써볼까요? Black. Black. 이거 만지면 안 돼. 같이 하고 적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색칠도 하고 스티커가 집에 있다면은 스티커도 같이 붙이셔서 예쁜 이름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려보세요. 엄마 어려워. 같이 그릴까요? 다시 넣어서. 짜란! 다 만들었어요. 저는 스티커를 사용했어요. 스티커를 해서 하트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색칠도 하트 되고요. 너무 좋은데요? 유치부로 돌아간 듯한 기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돌려서 테이프로 붙였는데 붙일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은데요. 예, 고정이 돼서 넘어지지도 않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간편하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꼭 이렇게 깨끗한 종이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버렸던 그런 걸 갖다가 이용해서라도 재활용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름을 갖다 한번 적어봤는데요. 어떠세요? 본인의 이름을 또 새삼스럽게 적어보고 이름표에다 적어본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시연이 어머니 윤지 자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름을 적을 때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이름을 적을 때 다시 이름의 뜻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였다는 것을 또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윤태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지금 이름을 적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싼 돈 주고 지은 이름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윤정이구나. 그냥 최윤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나. 다시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의 이름은 너무 보배로운 이름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셨으면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항상 불러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요.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기억해봤고 자신의 이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